언젠간 슈퍼개미! 요즘 좀 어떨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응. 아니 요즘 좀 괜찮아. 돈이 막 오는 게 느껴져. 저 환 지금 1170원 깼어. 그거 1500원 간다는 게 누구야? 나한테 사과라는 데 누구야? 내가 8월 6일날 진짜 친한 형한테 그 형이 달러 자산이 있었거든? 형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사세요. 딱 그랬다니까. 이런 거 잘 맞죠. 장도 지금 다시 2100이야. 시중에 돈 확실히 많은 게 느껴져. 근데 그때 방송 라이브 딱 키면서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그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가들 그리고 펀더멘탈 베이스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은데 형 지금 힘들지? 딱 얘기했더니 힘들대. 특정 섹터에게 딱 몰려서 가지 않으면 특히 계좌가 팡팡 뜨진 않아. 그래도 요 며칠은 좀 늘었을 거야. 실적 괜찮은 것들 실적 막 잘. 파라다이스도 실적 괜찮고 괜찮아. 오늘 또 좀 오르는 거 있어. HSD 엔진. 호갈까 말까. 오늘 HSD 엔진 얘기를 좀 해볼까? 올랐으니까. 오늘 그래도 10% 넘게 올랐다가 지금 한 6%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라이브만 켜면 HSD 엔진은 어떻게 돼요? HSD 엔진은 어떻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한 요쯤에 샀거든. 4천... 나 아직도 물려있어. 바닥에서 50%가 올렸는데 나 아직도 물려있어. 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익시키야. 이번에 샥 꼭다고 해서 팔았잖아. 그 다음에 사는 건데 아 너무 일찍 샀어. 그리고 그 뒤에 좀 물을 탔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느라고 안 탄 거야. 떨어지면은 HSD 엔진은 어떻게 돼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치를 보는 사람,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지. 나는 물어볼 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얘기했어. 괜찮다 회사 지금 너무 저렴하다. 괜찮다. 조금씩 조금씩 살만하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찾아보든가. 바닥에서 50% 올랐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래. 보면 주가 막 잘 나가는데 그거 뭐 물어보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요 뭐 그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 잘 나가는 거는 꼭 안 나가는 거 이렇게 물어봐. 그 마이너스 돼 있으면 재산 싸게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메커니즘 굴러가냐면 고통을 받거든. 그래서 그래.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야 추세 추종은 언제 사는지 알아?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늘 산다고. 또 바닥에서 50% 올랐을 때 사는 거 봐. 그동안 이렇게 찔끔찔끔찔끔찔끔 그 전에 절대 못 사.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 이제 들어와. 이제 막 기간도 들어오고 외인도 들어오고. 근데 내가 미리 다 얘기했어. 3분기 실적 확실히 개선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검은 글자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검은 글자 아니라도 거의 이제는 회사가 개선되는 그 지표를 딱 보여줘. 이거 어떻게 맞춰? 듣는 데가 있겠지. 그게 아니고 듣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돼. 자기가 맞췄는데 이거 괜히 뭔가 있어 보려고 막 이러는 거지. 맞췄어. 너무 똑똑해졌는데.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편해. 마음 편해. 편하게 두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단순히 주가를 보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고 회사의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어. 결국은 다 올라오네. 뭐 남았어 이제? 뭐 별게 안 남았어. 내가 HSD 엔진을 왜 좀 신경 쓰였냐면 되게 젊은 형을 이제 텔레그램으로 만났다? 만났는데 이 형이 HSD에 거의 막 몰빵이 돼 있는 거야. 그런 계속 신경 쓰이지. 아, 이 형 언제 좀 양전하나. 오늘 이제 양전했더라. 오늘 좀 줄이라고 내가 얘기해서 좀 줄였더라고. 그럼 이제 그거 비중을 이제 좀 낮춰지면서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좀 룸이 생긴 거야. 그럼 또 있잖아. 지금 또 살만한 지금 이 시장에서 또 괜찮고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좀 더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 주식 좀 오늘 같은 수익한 것 같아서 한두 주 정도 외국 주식 또 사서 모으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앞으로? 평생 60년 더 하는 거야. 1, 2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60년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돼. 모든 게 뭐냐면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이런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보면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근데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다들 힘든 날이 있었지. 그리고 그 힘든 날이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 HSD도 올라왔지. 그리고 우리 애 뭐 있어? 이마트. 아직도 지금 완전 개바닥이잖아. 이걸 뭐 걱정하고 있어 이마트. 나 걱정 진짜 요만큼도 안 해. 결국은 이마트도 내가 얘기한 대로 된다. 노스트라다마 냉철무스.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나는 그게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 자기만의 막 뇌피셜로 막 하고 했는데 막 자기 뜻대로 안 가면 자기도 사람들이 막 떨어진데 어떻게 막 그러잖아? 그럼 자기도 고통받거든.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막 얼범 울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막 하는 거지. 딱딱 이마트 언젠가 간다. 언제일지 모르는 거지. 지금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오늘 딱 얘기해 주잖아. 그 믿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부담 없을 정도 저축을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한 60명 하면은 그 뒤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벌어졌지. 텔레그램 때문에 사람들 만나잖아. 저번 주에 한 명도 안 만났어. 이번 주에만 그냥 한 명 만나. 저번 주에 내가 왜냐면 요새 좀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인기가 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원래 딱 한 번 만났는데 앞으로 만날 때 이걸 가져가야겠어. 뭐. 카메라를 만나서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송 각이다. 그럼 올리는 거죠. 아, 쟤, 그 되게 내가 생각해도 얘기가 재밌고 너무 주옥 같은 얘기 막 나간 것들 어? 여기 방송으로 나가면 좋을 만한 덕담과 믿음들이 미담 많이 있는데 좀 남겨야겠어. 어떤 거 같다? 좋은 거 같아. 괜찮은 거지. 막 머릿속에서 방송 포맷이 막 툭툭 튀어나와. 우리는 뭐 낮에는 이거 그냥 방송 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밤에는 야간 선물을 하는 거야. 그냥 도박.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깨지는 거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도 막 깨지고 막 욕하면서 막 소주 불면서 막 담배 피면서 분명히 돈은 될 거야. 근데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슈퍼챗도 많이 싸준단 말이야. 여기는 똑똑해서 그게 안 돼. 거기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 양빵으로 먹는 거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야간에는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세력에 휘둘렀네 이거 애쉬 막 캐보드 막 때려부시고 키보드 막 이거 하고 막 키보드 사세요 그러면서 막 PC질 하면서 반창고 사세요 막 이거 붙고 딱 아침에는 투자는 이런 겁니다. 가치를 믿으세요. 야간 선물 이런 뭐 어 도박꾼 그거 토토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야간에 되면은 딱 옷을 딱 갈아입고 키보드 야 나 이거 무조건 낸다고 봐. 그리고 내가 주간에는 이렇게 정상인같이 하고 아 정상이 아닌가? 저녁에는 완전 또라이같이 하잖아? 더 웃긴 거야 그게. 다른 채널 하나 파가지고 그건 근데 그냥 완전 그냥 도박인 거지. 투자는 이게 투자고 이게 트레이더지. 그래서 채널 제목은 트레이더 박 트레이더 냉? 괜찮을 것 같아. 어느 순간 내가 막 야간 막 선물 영상 막 돌아다니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자 다시 정상적으로 투자라는 게 이런 거야. 기다리면 미약이 필요해. 회사 모니터링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다 되잖아. 오늘 뭐 좋네. 반도체 월대주도 좋고 하나 모티리얼즈도 어제 쭉 빠지면 도로 바로 올라와 버리고 반도체는 괜찮다니까. 시장에 돈도 많아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잔잔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 언제 사야겠어? 어 간다 막 했을 때 그때 사야겠어? 아니야 떨어질 때 사야 돼. 이거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다니까. 올라갔다 붙어서 하면 또 막 위기 오고 막 그래. 이러다가 내년 총선 오고 정책 기조 바뀌고 하잖아? 아 지금 집값 오르는 거 봐봐. 그러니까 집값도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아 아니야? 그쵸? 딱 맞지? 노스트라. 아 이거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이거. 내가 아직 시장에서 이게 남아있고 막 한 게 이런 거 맞출 확률이 높아. 다 맞추진 못하지만. 형들은 너무 나를 또 믿을 필요는 없어. 사람 누굴 믿어야 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자기는 누굴 믿어? 나. 자기 믿어? 응. 그럼 앞으로 혼자 해봐. 싫어. 자기. 나를 믿는다고? 응. 사람 누굴 믿어야 돼?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 이게 누군데 그게? 자기. 그 나야? 응. 자기는? 응. 믿지 마. 내가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あ、 이게 유튜버 이야기야. 이건 미담이니까 남겨도 되겠다. 김세혜라는 유튜버님이야. 내가 아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책 유튜버인데 워낙 책 리뷰하는 게 많은 거야. 그걸 이제 내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김세혜 작가님이 뉴스에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딱 올려주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14년간 24개국을 오가며 화가 사진작가, 칼럼니스트, 작가 등 약 30개의 직업을 전전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으나 시간, 돈, 체력이 없던 때였다. 체력 얘기 나오니까 봐. 접시 닦기 막 이런 거까지 다 하신 거야. 그치 외국 생활 알잖아 자기도. 자기도 미국 가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접시 막 닦으면서 막 눈물 좀 하지 그랬어 그렇게 좀. 다 이러고 살아! 다들 맨날 자기 쇼핑이나 다니고 말이야.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독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봐!
본인의 삶에 개선시키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 어떻게 막 고민한 거지. 내가 이제 유튜버도 만나잖아? 이 사람들이 난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야. 왜냐면 항상 고민했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좀 더 내가 나아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어려웠을 때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돼. 재벌들이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개선할까? 잘 안 해. 그거는 재벌 2세들은. 근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이걸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습관화가 돼서 성공한 뒤에도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게 자기한테 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주식이 봐, 떨어져서 HSD인지 막 쭉 떨어질 때 이런 경험했다 다시 올라오는 걸 이런 걸 보면은 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천당과 지옥이 떨어진다고 너무 우리가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외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한국 책이 너무 귀해 일단 주문한 책을 받으면 외울 정도로 읽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요게 답이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글 주셨어. 이해돼? 응. 안 돼? 안 돼? 내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같아 이게. 나? 왜 이해 안 돼?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편안한 삶. 어? 아버님이 이제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해서 결혼한 남편이 케어해주고 아 내가 밤마다 아 쿠팡맨이 날까 이거 배달의 민족이 날까 막 나 그거 고민하거든. 아 진짜로 고민해.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지. 아 배달의 민족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걸 찍어가지고 장 끝나고 배달의 민족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면서 그걸 하는 거 갖다 유튜브로 올려도 재미도 있고 거기서 오는 수익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걸 갖다가 또 컨텐츠라면 또 재밌을 텐데 이슈도 되고 이거 아 이거 할까 말까 할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진짜로 하거든. 자기 해 안 해? 안 하는데. 김세혜 작가님 이렇게 하셨대. 뭐 느끼는 거 없어? 짠하다. 나도 사실 그래 대단하다 했어. 근데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나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오다 갔다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물어봐.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맞추고 막 그러세요 이런 걸 막 물어봐. 나도 똑같았어. 되게 어려운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 그 현실이 너무 싫었어. 그걸 변화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경험을 쌓은 거지. 하다 보니 고인물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고인물이긴 해.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훨씬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결국은 삶은 또 변화가 됐고 우리가 삶이 만약에 내가 힘든 삶인데 그게 쭉 그냥 계속 힘들어야 되면 어떻게 돼? 자살 사람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잠깐 힘든 건데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솔직히 내가 이게 미래가 훤히 보이거든? 나중에 엄청 잘 살 것 같아. 난 내가 자신이 있어. 잘 살 것 같으니까 사실 지금 내가 힘들잖아. 밤에 이제 쿠팡맨 할까? 배달의 민족 할까? 그리고 자기는 맨날 이렇게 옆에서 놀면서 말이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내가 진짜 잘하고 있어. 아주 훌륭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좋은 일이 오잖아. 어벤져스 2 나올 거면 그거 보고 죽어야지. 그 어벤져스 2 나왔어. 그 어벤져스 3 봐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재밌는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무 요거 가격 움직임에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그러지 말고 좀 길게 보면 결국은 된다. 그러니까 길게 좋아지는 애들을 찍어야지. 엄한데 찍으면 이제 가는 거고 좋은 회사 찍어서 재산을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그 재산 쓰는 것보다 불어나는 게 더 늘어나가지고 막 행복한 비명 지른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 주간에 이렇게 인간인 척하고 야간에는 도박판으로 그냥